사구막에 익혀서 드시면 더 좋아요. 오래 두고 드실 때는 조금 덜 익었을 때 넣고, 일찍 드시려면 좀 사구막에 익은 다음에 넣으면 됩니다. 이게 맛있는 깍두기도 한번 담아보세요. 이번에는 김장철에 이 가을무로 맛있는 깍두기를 담아볼게요. 너무 이렇게 크지 않게 썰어줍니다. 이게 가을무는 이 칼질이 칼 들어가는 소리가 틀려. 물이 많아서 쩍쩍. 물이 많아서 여름무는 지느지느하게 들어가는데. 세 번 가져와요. 너무 이게 커도 그렇고 자라도 그렇고 해서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. 그렇지,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. 이 천일염은 종이컵 반컵 50g입니다.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번 뒤적거려주면 더 잘 자라져요. 이 깍두기는 이게 큼직큼직해서 1시간 이상 절여줘야 돼요. 그래서 한 40분 있다 한번 뒤적여 줄 겁니다. 절인 지가 40분이 지났어요. 그래서 이제 한번 뒤적여 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한 30분을 더 절여 줄 거예요. 쪽파 이게 한 줌입니다. 머리가 굵은 쪽파는 이렇게 반을 갈라요. 머리가 굵으면 이게 무게는 많이 나가더라고. 똑같은 한 줌이라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썰어줍니다. 양파도 이게 세 개예요. 근데 아주 작은 양파입니다. 200g. 얇게 썰어줍니다. 절인 지가 이거 1시간 10분이 지났어요. 이제 잘 절여져서 이제 이 물을 빼줍니다. 이 무에서 또 물이 생겨서 이 절인 물은 다 버릴 거예요. 물이 이 정도로 생겼네요. 이건 버려줄 겁니다. 자, 이제 담아 볼 겁니다. 이게 다진 생강이에요. 다진 마늘. 재료와 양은 더보기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. 고춧가루. 새우젓. 깍두기도 새우젓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. 여기에 꿀. 꿀 없으신 분들은 설탕을 꿀 동량으로 넣으시면 돼요. 이제 고춧가루에다가 새우젓을 조물조물 이렇게. 그러면 믹서에다 뭐 이렇게 간 갈아도 되니까. 찹쌀풀. 새우젓만 가지고 담아도 아주 깔끔하니 맛있어요. 썰어놓은 양파 넣고
여기 이제 물 빠진 깍두기를 넣어주고요. 버무려주면 됩니다. 갈무슨 석박지도 맛있고 깍두기도 맛있고 생채도 맛있고 뭐를 다 해도 맛있어요. 맛있을 때입니다. 이게 무수가 김장이 오늘 늙죠? 우리 날이 뜨거워서 이게 지구가 늙었나봐. 지금 온난화 때문에 11월 달에 여름은 여름 날씨 같이 막 모기 있고 그러니 김장을 할 때가 안 되지. 그래서 김장은 영하 내려가야거든. 온도가 영하 한 3-4도 영하 5도 내려가야 되겠지. 그때 뒤에는 영하도 한 번도 안 내려갔어요. 이렇게 하고서 이제 썰어놓은 쪽파 넣고요. 이제 살살 뒤적여주면 이제 끝이에요. 액젓도 안 넣고 그냥 새우젓을 이렇게 뚝딱 만들면 참 깔끔하고 맛있어요. 담기도 쉽고 배추김치 같지 않고 이 초보자분들은 깍두기, 생채, 석박지 이게 다 담기가 쉬워요. 그래서 이것은 이제 11월 기준 실온에서 한 이틀은 익혀야 될 거예요. 요즘은 좀 쌀쌀해져서 그렇게 해서 김치냉장고에 넣고서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숙성시킨 다음에 드시면 맛있습니다. 사구막에 익혀서 드시면 더 좋아요. 오래 두고 드실 때는 조금 덜 익었을 때 넣고 일찍 드시려면 좀 사구막에 익은 다음에 넣으면 됩니다. 이게 맛있는 깍두기도 한번 담아보세요.